여기는 베트남 호치민에 있는 마리암만 힌두교 사원입니다. 네, 힌두교 사원인데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좀 전에 들어가 봤더니 사진을 찍어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암만 사원입니다. 마리암만 사원. 베트남에 힌두교 사원이 있는 것은 되게 특별합니다. 네. 통바오 광고를 하고 있고요. 힌두교는 인도에서 이게 자리 잡고 있는데 베트남에서 보다니 놀랍습니다. 호치민에 있는 마리암만 힌두교 사원입니다. 파르발라지 힌두교 사원의 영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공양을 하는데 이런 힌두인 비슈누, 딘션, 가시샤, 마리암만, 마리암만 사원인데 저쪽에 보이는 것이 저쪽에 볼 쪽이 몸하이 바범 네 번째 있는 게 마리암만 신인가 봐요. 아하, 힌두교 여러 신 가운데 마리암만 신을 모시는 사원인가 봐요. 비슈누 들어봤죠? 시바 신 들어봤죠? 브라마 여기 신 들어봤죠? 근데 그 제일 큰 신 외에 다섯 개의 신이 더 있습니다. 이렇게 여덟 개의 신을 모시는 힌두교인데요. 네, 여기 마리암만 신이 모시는 곳입니다. 마리암만 신. 저 위에 신들의 형상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마리암만 사원입니다. 이곳은 그 베트남 호치민에 있는 마리암만 사원입니다. 그 설명이 베트남어로 되어 있어서 번역해보면 알 수 있는데 시간이 제가 자 마리암만 신 스카라나다 사원이나 이런 데는 거의 다 그 향불을 피우고 있는데 여기도 역시 향을 피우고 있습니다. 마리암만 힌두교 사원입니다. 코끼리. 아, 예, 나오네요. 브라저기는 그 사면상도 있네요. 사면상. 캄보디아에 있는 사면상. 네, 사원 안에 향을 피워나갖고 연기가 쫙 흐르고 있습니다. 마리암만 사원 들어오는 입구입니다. 두 군데 있어요. 가운데 있고 왼쪽에 하나 있고. 아, 마리암만 사원을 들르는 사람들이 있네요. 여기는 불교 사원이 아닌 힌두교 사원입니다. 마리암만 힌두교 사원.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성전이 하나 있고 가운데 양쪽에 작은 성전이 이렇게 있습니다. 가운데 성전은 아무나 못 들어가고 저기 그리고 안에 레스트룸이 있고요. 베트남 지도가 있죠. 차 위에서부터 이제 내려왔다 이 말이죠. 전파돼가지고 힌두교가 베트남까지 내려왔어요. 대단합니다.
마리암만 사원의 뒤쪽입니다. 그리고 벽을 둘레로는 각종 신들이 저 위에가 조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전은 세 개가 있습니다. 가운데 대성전이 있고 양쪽에 작은 성전이 하나씩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에는 이렇게 설명하는 글과 각종 신들의 조각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벽에 딱. 그리고 옥상은 천정은 원래 뚫려져 있었는데 저렇게 그 강판으로 덮어놨어요. 길을 안 막게. 네, 원래는 없었는가 봐요. 여기는 물건도 파는가 봐요. 힌두교 8개 신 가운데 있는 신입니다. 비슈누, 시바, 브라만, 브라흐마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신이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마리암만, 신을 모시는 마리암만 힌두교 사원입니다.